네, 세 가지 정도 꼽아볼 텐데요. 코스피 시장에서 770 종목, 코스닥에서는 지금 1230 종목이나 빠져내고 있습니다. 예, 어떤 종목부터 볼까요? 사실 오늘 시장에서는 너무 많은 종목들이 빠지고 있고, 특히나 이제 중대형주 중심의 좀 하락세가 좀 크다는 게 예. 좀 많이 시장에서 좀 많이 안타까운 상황인데요. 첫 번째 종목은 위메이드로 한번 골라봤습니다. 네, 많이 위메이드, 빠지네요. 네, 위메이드 역시도 지금 사실 하락폭이 좀 많이 거센데, 위메이드 같은 경우는 최근에 사실 변동폭이 너무 큰 종목이다 보니까, 위메이드를 사실 뭐 빠졌다고 잡기에도 사실 힘든 종목이다라고 좀 생각하고 있고요. 최근에 오늘 빠진 이유로 꼽는다면은 아무래도 이제 최근에 이제 지난주에 미르엠이 이제 출시가 됐는데, 이제 그에 대한 부분에서 사실 좀 생각보다는 좀 기대치가 좀 충족하지 못했다라는 부분으로 이제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사실 이제 처음에 출시되고 난 이후로는 이제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 1위에 갔었는데, 현재는 좀 2위를 밀리면서 사실 좀더 자리를 지켜줬어야 됐는데, 그에 대한 부분이 좀 빠르게 좀 주가에 반영이 되고 있다라고 볼수 있겠고, 그리고 위메이드 같은 경우에 가장 주가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게 이제 위믹스 관련된 이슈인데, 최근에 아무래도 이제 가상화폐 관련된 종목들이 너무 많이 이제 하락세, 사실 하락세라기보다 사실 돌아서지 못하고 있다는 부분이 가장 크다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반등이 기미가 쉽지 않은 부분에다가 위믹스 플랫폼에 대한 어떤 기대감에다가 신작에 대한 어떤 실적에 대한 부진까지 겹쳐서 해당 종목은 이제 성장 동력 면에서 사실 지금 많이 좀 힘겹다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특히나 앞서 말씀드린 대로 가상화폐 말 관련된 이제 주가 연계가 좀 심하기 때문에 변동폭이 너무 크게 나타나는 종목이다. 사실 지금은 좀 접근하기 어려운 종목으로 저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만약에 보유하고 계셨다라고 한다면은 일부라도 좀 비중을 축소하시면서 지켜보시는 게 좋겠다. 그리고 신규로 지금 너무 많이 빠졌기 때문에 신규로 접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좀 지금 조심해야 되는 시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사실 지수보다 더 하락폭이 좀 거센 종목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렇게 뭐 사실 하락장 속에서 이런 종목들을 저가 매수 기회로 참는다라는 것보다 하는 건 사실 좀 위험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메이드 관련된 투자 의견은 일단은 지금 비중 축소, 그리고 한동안은 조금은 좀 지켜봐야 되는 종목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멘텀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위메이드 오늘 12%까지 낙폭 기록 중이고요. 위메이드 맥스도 지금 12% 넘게 빠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손절 라인 좀 잡아주시죠. 네. 일단 손절 라인에 대한 부분은 뭐 지금도 5만 2천 원대 위협하고 있는데, 지금 한 5만 원선 밑으로 내려간다라고 한다면 추가적인 하락이 더 나올 수 있고요. 무엇보다는 저희 위메이드 같은 경우 저는 이제 변동성이 너무 크다라는 부분에서 사실 최근에 변동성을 보게 되면 좀 너무 좀 심각합니다. 뭐 맞습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사실 접근해서 이 부분을 잘 이렇게 컨트롤하기가 좀 힘든 종목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자, 12% 5만 2천 원 흐름 나타내고 있는데요. 손절 라인 5만 원으로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두 번째 종목 알아봅니다. 네, LIG 넥스원입니다. 뭐 최근 흐름들 보면 그래도 약간씩 좀 상승하는 기력들이 보여주는데, 오늘 장에서는 5%, 7%까지도 지금 빠지고 있네요. 네. 오늘 이제 방산 관련된 종목들이 전반적으로 다 하락세 가져가고 있고요. 지난주, 이제 지지난주, 한 2주 정도 흐름이 좋았던 종목들에 대한 어떤 차익 실현이 좀 강하게 나타나고 있는 장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중에서 이제 방산 관련, 그에 대한 부분은 아무래도 윤 대통령의 해외 순방에 대한 부분에서 수출, 세일즈에 대한 기대감이 컸었던 종목들이 이제 재료 소멸성으로 인해서 오늘 차익 실현 매물이 많이 나타났고요. 뭐 LIG 넥스원뿐만 아니고 뭐 K방산, 그리고 원자력 관련된 종목, 원전 관련 종목들, 그리고 뭐 신재생 관련된 종목도 전반적으로 지금 흐름이 좀 꺾였다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이제 K방산에 대한 수출 세일즈에 대한 부분에 우리가 좀 기대감이 좀 컸었는데, 이에 대한 부분이 실질적인 숫자로 찍히는 데는 사실 시간이 좀 걸릴 뿐 아니고, 우리가 기대했던 것만큼은 사실 성과를 좀 가시적인 성과를 보여주지 못했다라는 부분에서 조정이 크게 나온다라고 볼수 있겠고요. LIG 넥스원 같은 경우는 사실 올 초부터 이제 러시아 전쟁 이후에 그 근접한 국가들 중심으로 해서 사실 수주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적으로 있었습니다. 이번
해외 순방에 대한 이슈보다는 이제 실질적인 수주에 대한 부분을 좀 찾아봐야 되는 건데 폴란드 정상회담 폴란드와의 정상끼리 회담을 통해서 이제 방산 수주감이 기대는 하고 있지만 예. 이에 대한 부분 아직도 조금은 가시적인 성과 좀 더 나와줘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LIG넥스원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는 전체 매출액의 90%는 국내의 수주에 대한 부분이고요. 해외 수주에 대한 부분은 약 10% 정도 가져가고 있는데 LIG넥스원이 추가적으로 상승이 오려면은 결국은 해외 수주에 대한 부분이 해외 비중이 높아져야 된다라고 예. 보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이제 앞서 말씀드린 해외 수주에 대한 기대감으로 연결이 돼야 되는 부분인데 아직까지 그게 조금은 좀 답보 상태에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 일시적으로는 재료 소멸로 인한 일단은 주가 하락이기 때문에 지금은 사실 지금 뭐 크게 뭐 수익권이거나 크게 뭐 손실권이거나라는 부분보다 어느 정도 선에서 지금 박스권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지금 저는 일단은 LIG넥스원뿐만 아니고 모든 이제 방산 관련된 업종들이 일시적으로는 좀 조정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일부 비중 축소를 한 후에 다시 실적을 봐가면서 수주 확인해 가면서 다시 접근을 해야 된다. 지금은 뭐 제 일방적으로 도망을 가자라는 개념보다는 비중을 축소하고 기다려야 되는 시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손절 라인은 6만 5천 원으로 잡아드리겠습니다. 네, LIG넥스원 재료 소멸에 대한 분석을 해주셨고요. 뭐 앞으로 숫자가 따라오는 것을 좀 보면서 다시 접근하자 이런 관점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손절 라인 6만 5천 원 잡아주셨네요. 자, 마지막 종목 넘어갈게요. 네, 뭐 최근 태양광, 풍력 뭐 이쪽 계속해서 꾸준히 올라갔었기 때문에 올라간 거에 따른 좀 차익 실현인지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일단 OCI 같은 경우 이제 다른 또 신재생 종목들과는 좀 다르게 해석을 해야 될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재생 관련해서는 뭐 풍력이랑 지금 태양광이 사실 시장에서 가장 큰 흐름을 보여줬는데 태양광 쪽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인 어떤 폴리실리콘 가격의 상승에 대한 부분으로 좀 실적이 뒷받침 줘야 되는 부분 그리고 이제 미국에서 이제 태양광에 대한 패널에 대한 수요가 좀 사실 급증을 하면서 그에 대한 부분이 업황이 충분히 이제 좀 좋게 작용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풍력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흐름은 좋지만 실질적으로 지금 수주가 찍히는 모습을 확인해야 되는데 그에 대한 부분보다는 태양광 쪽이 조금은 더 좀 실질적인 수주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에 대한 부분으로 OCI 같은 경우는 지금 미국향 이제 태양광 수요에 좀 준비를 하는 차원에서 증설에 대한 준비도 하고 있습니다. 증설을 이달 말 기준 올해 말에 기준으로는 22만 톤의 폴리실리콘 증설을 좀 전망을 한다라고 나오면서 폴리실리콘 가격 상승과 함께 지속적으로 좀 시장 자체가 좀 커지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지금 조정은 일단 일시적으로 좀 받아들일 수 있겠고요. 그에 대한 부분으로 추가적으로 이제 매수하는 타이밍은 조금은 더 기다리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요. 만약에 뭐 지금 신규로 접근하시겠다고 하시는 분들은 조금 더 조정을 좀 기다리시면 될 것 같고 만약에 지금 가지고 계신 분들은 굳이 오늘같이 이제 급락이 나오는 상황에서 굳이 지금은 파신다는 전략보다는 만약에 추가 조정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평균 단가를 낮출 수 있게 추가 매수의 기회를 다시 한번 저점을 찾는 과정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목표가 같은 경우가 이렇게 높게 잡아드리긴 지금으로서 좀 어렵고 우리가 3일 전 가격 여기 14만 6천 원까지 갔었는데 일단 단기적으로 15만 원 선을 돌파하는지 전고점을 돌파하는지 확인을 좀 해야 되기 때문에 15만 원 선 뚫은지 여부 확인을 하시고요. 그리고 손절 라인은 11만 원대라고 한다면 OCI가 직접적으로 지금 급등하기 시작한 라인이거든요. 11만 원대가 만약 뚫린다라고 한다면 다시 또 주가가 다시 원상 회복하는 부분인데 그 부분 확인하시면서 전고점, 전저점, 6월의 전고점, 전저점 확인하시면서 접근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관점에 따라 다르게 좀 분석을 해주셨고요. 전고점과 전저점 확인하면서 전략 세우자란 말씀이십니다. 오늘 5%대 낙폭이고요. 13만 5,500원 흐름인데 목표가 15만 원, 손절라인 11만 원으로 드려보겠습니다. 기관들도 어제까지 계속해서 연속 순매수 행진이네요.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